립밤. 네. 오늘 점심으로 볶음밥 먹었어요.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뭉티기인데 당일 도축한 곳이었거든요. 여기서 뭉티기를 많이 먹어봤는데 거기는 조금 달랐어요. 뭔가 뭉티기 그 고기 자체가 확실히 맛있었어요. 가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. 너무 많은데 제가 만화책 덕후라가지고 겁쟁이 배달이라고 자전거 하는 만화 자전거 선수 만화 여러 가지로 이거 만화로 탁구 좋아해요. 네. 저랑 주님 포함되어 있는 그 단톡이 있거든요. 게임 단톡. 그러면 물음표 하나가 딱 떠요. 준영이한테. 그러면 하자는 얘기예요. 그럼 이제 거의 매일 저녁에 물음표 그걸로 그냥 들어와서 게임하고. 안양에서 제가 이적했을 때 너는 가도 되는데 게임은 들어와라고. 그거는 용납 못한다고 그렇게 했어요. 현우? 친구기도 하고 또 동기로서 친구로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잘 챙겨줬고 장난꾸러기 같고 재밌잖아요. 최근에 KGC전 때 효근이 형이 저한테 꽉 안으면서 너 때문에 이겼다고. 뭐 저희 팀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고 군대 가고 싶어요. 아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.